이번에는 네. 점집에 이제 뭐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있는 반면에 네. 점집에 안 와도 되는 사람들도 오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점을 보러 오는데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사람이 그냥 점을 봐도 아무 소용도 없고 네. 점집에 올 필요도 없는데 네.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네.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을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혹시나 와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무시하죠. 우리나라가 이 얘기를 하면 무시하는 분들 있죠. 긴가민가 하고서 무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센 거죠. 근데 나중에서 그걸 닥치면 긴가? 망가?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, 쉽게 얘기하면. 인정을 안 한다? 예. 그런 분들은 솔직히 올 필요는 없다? 돈이 아깝죠. 아, 그래요? 예, 돈이 아깝죠. 왜 왔나 싶어요. 그런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? 아니, 돈이 아깝게 왜 오시느냐고요. 그렇게 무시할 바에는 돈이 아깝게 왜 오세요? 오지 마라? 예, 오지 마세요.